안녕하세요. 경혜TV의 경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집밥 요리 시간인데요. 간식의 여왕 토스트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튜브 처음 하면서 도움받았던 독박육아 니니, 그리고 자주 소통하는 윤니네 집밥, 까수니네, 깨소금 식당. 공통적으로 토스트에 관한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세 가지 토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재료, 식빵, 계란, 우유, 토스트용 햄, 치즈, 당근, 오이, 대파, 파슬리가루, 양배추, 버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빵은 먹기 좋게 자른 후 계란에 우유와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버터를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케첩을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참 쉽죠? 다음은 접는 토스트입니다. 원팬 토스트라고도 하는데 프라이팬 위에서 모든 조리 과정이 다 이루어집니다. 당근, 대파는 곱게 다진 다음 파슬리가루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식빵을 반으로 자른 후 앞뒤로 잘 구워줍니다. 햄은 빵과 함께 구워줍니다. 어느 정도 잘 익으면 계란물을 식빵 사이에 잘 붓고 구워준 다음 햄과 치즈를 올리고 식빵을 반으로 접어 노릇하게 구우면 완성! 만나겠죠? 마지막으로 길거리 토스트인데요. 당근, 대파, 양배추를 채썰기 합니다. 채썬 야채에 계란을 골고루 섞어 소금으로 간해줍니다. 달걀물과 햄을 잘 구워서 준비합니다. 식빵은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준 다음 소스를 뿌려 마무리하면 길거리 토스트 완성! 길거리에서 팔아볼까요? 토스트 한 상 먹어볼게요. 어지러네요. 맛있어. 달고. 맛있어. 이렇게 파가 들어가네요.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또는 간식으로 너무 훌륭한 토스트 한번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